예. 다시 또 오늘 또 홍도가원에 방문했습니다. 역시 그 대목이 대목 때 9월 이런 시기에 또 대목이다 보니까 원래 홍도는 대목을 봐야 되죠. 대목 지나면은 제대로 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도 걱정돼 궁금해서 다시 또 현장에 나왔습니다. 저번에 촬영할 때 보다가 물론 이건 다른 가수원인데 담화가 엄청 좋습니다. 예, 좋고 여기도 보면 전반적으로 알이 굵습니다. 이 가수원은 예, 상태도 양호하고 그래서 지금 더 생각되는 것이 지금은 별표가 안 나지만 좀 있으면은 또 홍도 밀증상이 또 우려된다. 이렇게 이 사이즈가 굵은 집을 보니까 밀증상, 아유 저 토끼띠가 내죠. 밀증상이 좀 우려가 됩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기는 뭐 일소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. 열매가 결과지구 사이에서 다 숨어 있어서 햇볕에 노출되지 않습니다. 그 다음 일소 피해는 이제 햇볕에 장기간 열매가 노출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 물 부족, 토양 내 물 부족이 오면은 과일 내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 품원과 외기 온도와의 편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일소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. 그래서 이 가뭄 때는 물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래 보면은 상당히 알이 굵고 그래서 홍로 밀증상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조만간에 시일이 지나면은 밀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으실 겁니다. 그러면 밀증상은 왜 나타나는가 봤을 때 이 과육의 일부가 그 증상이 생육기간 동안 고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사실 그 비대되지 못하고 투명하게 변하거나 과육이 그 다음에 반투명성 그런 수침 형태를 띄고 조직이 발달한 것이다. 그래서 그걸 대책을 우리가 하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일소 예방 및 담화가 꽤 굵죠. 담배가시를 올려보니까 아니 상당히 굵습니다. 이게 이 가수원 홍로의 평균 크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반에 다 굵습니다. 보니까 그래서 탄산 칼슘이나 염화 칼슘, 초산태 칼슘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3 내지 최하 3회 많게는 4회를 지속적으로 계속 연민시비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런 가수원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가수원하고 나중에 보면은 확실히 일소 피해 및 밀증상이 현재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늘 강조하지만 나중에 발생되고 난 다음에 그때 발생이 다 됐기 때문에 물론 뭐 그때 긴급하게 방지하게 되면은 다소 경감이 되겠지만 초전부터 미리미리 예방해야 됩니다. 병해충도 마찬가지고 탄저병도 마찬가지고 뭐 심신나방도 마찬가지고 이런 밀증상, 일소 피해 이런 것들을 평소에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이래 보면 우리가 꼭 일이 닥쳐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걱정하시고 노심초사하시고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다니면서.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난번에 이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온난화 그다음 고온기에 대비한 농법 그다음에 그런 농법의 실천 이렇게 하신 분 그렇게 해야만이 충분히 된다. 요거는 이 집에 보니까 딱딱 방과지 중과지 거기에 정화에 딱 적화시켰네요. 또 이분이 또 평소에도 적화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. 그래서 열매도 많고 알이 참 좋습니다. 알이 좀 굵다 보니까 밀증상 예방에 또 심혈을 기울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그 생각이 났어. 다시 또 차에 가서 카메라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지금 한 바퀴 돌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상태는 좋습니다. 또 홍로는 탄저병 아주 감소하죠. 감소 품종입니다. 그래서 탄저병 약은 수시로 예방제, 치료제 및 예방제 그런 것들을 겸용해서 물론 PLS법에 저촉되지 않는 농약을 선택해서 미리미리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다 멀쩡하게 보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
요거보다 담화가 조금 더 굵어지고 또 장마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뭐 일소피해, 밀증상 이런 생리장애가 눈에 보이고 또 착색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, 과육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됐다 싶을 때 단체병이 들어오죠. 또 아카시아가 많은 지역, 수질 pH가 높은 지역, 또 살균제 이런 농약의 작물 보호제에 살포 부족, 양양 부족 이런 가수원이 보면은 가을에 보면 다 표가 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꼼꼼하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. 일부 아주 작은 게 몇 개 있지만 전반적인 이 가수원의 홍도 가수원의 과육 비대는 아주 양호하고 과형도 좋습니다. 좋고 아까 제가 담배꽃으로 원래 버니 캘리퍼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그게 다 하지를 못합니다. 재질 못하고 또 말도 해야 되고 영상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이것도 상당히 깁니다. 예. 엄청 크죠. 자, 이 제 손가락 보시면 예. 이런 열매가 엄청 많고 그래서 열매가 과가 굵을수록 밀병에 밀증상에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산칼슘 또는 염화칼슘 뭐 연민시비 그 용량은 물 500리터에 1kg에서 1.5kg 정도 그래서 이렇게 휘석해서 연민 살포하면은 상당히 그 증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. 또 그렇게 알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. 많고 원래도 앞으로 이 지구온난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또는 기존에 경험했던 그런 증상들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또 재반복되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예방이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.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알이 조금 굵다 보니까 밀 증상이 조금 미세하게 보일 듯한 그런 느낌이 과 피를 보니까 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햇볕 보는데 반대편에 이러 보니까 저도 뭐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초산태 칼슘, 염화태 칼슘, 그 다음에 탄산 칼슘 이런 것들을 치게 되면은 과육 내 칼슘 함량이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생리장애에는 더 견디기 쉽죠. 네, 그래서 그런 걸 꼭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좋고 여기 이 방법은 좀 밑에서 봐야 됩니다.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연벽 쭉 달리 있습니다. 이렇게 달리 있고 또 이 다바 좋습니다. 마음에 드는 다마인데 참 너무 굵어도 걱정입니다. 굵어도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열과가 생길지 어떻게 될지 그래도 뭐 다마 굵은 게 안 좋습니까? 굵은 게 좋다. 쭉 이렇게 달렸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예방법이 하신 분하고 하지 않는 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. 사전에 미리 예방해야 되고 여기도 앉아서 이렇게 봐야 열매가 결과지구 밑에 꼭꼭 눌러붙어 있습니다. 보니까 여기서도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밑에서 다 달려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도 일단 주지인데 여기도 이렇게 달려 있고 아주 지자리에 딱딱 달아놓으셨네요. 이분이 이 지역 관내에서는 홍로 굵게 빼기로 유명한 분이 되겠습니다. 색깔도 잘 내시는 분이죠. 그래서 또 요새 뭐 허리가 다치가지고 그래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나와봐야 됩니다. 저도 성격이 이게 눈으로 확인하는 성격이 있어서 제가 또 보지 않고는 뭐 대화가 안 됩니다. 직접 보고 어떻다 얘기를 해야 되지 뭐 현장을 보지 않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느냐. 다리 많이 달렸습니다. 적정하게 달리면서 비대 사이즈는 좋다.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가수원하고 비교 해보시면 됩니다. 이건 너무 굵다 이거. 완전히 뭐 수고를 만합니다 이거. 어휴, 이건 뭐
그래서 지금 못 가. 이야, 이게 뭐. 너무 굵은데, 아이고. 아이고. 참 굵은 덕재인 걱정입니다. 뭐, 이놈은 다 소불할 만하네. 아이고. 열매가 좋긴 좋습니다. 야, 아이고. 좋네. 가보자. 아이고. 이 한 가지에, 보자.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. 열한 개 달았네요. 아, 요 주지에서. 그런데 다 굵습니다. 아, 나무가 좋습니다. 자, 그래서. 일소 예방 및 밀증상 완화를 위해서 칼슘 제제를 최소 3회 정도를 지금부터 우리 과수하신 분들, 사과하신 분들은 꼭 연면 시비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